왜 그래? 방송이잖아. 그걸 이해 못해? 방송이잖아. 그걸? 방송이 뭐. 다시 태어난다면 톱스타 하고 싶어요. 100만 유튜버 하고 싶어요. 100만 유튜버. 아니 나 솔직히 100만 유튜버도 안 하고 싶어. 다시 태어나면. 다시 태어난다면 둘 중에 선택하라라고 하면 100만 유튜버인데 다시 태어나면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아무도 날 모르게. 그러니까 지금도 너무 행복한데 항상 말하지만은 내가 20대 때 럽스타그램 한 번 못 올리고 이렇게 지나간 20대가 그 지나간 순간이 너무 좀 뭔가 그래. 아쉽다. 뭐 물론 내가 지금 방송하는 7년 동안 애인이 없었다고 하면은 아시죠 여러분들, DJ라는 직업 그리고 뭔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직업,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되게 매력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직업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회사원을 다니잖아. 그러면 그 회사원 안에서 밖에 보일 수 없는 직업이야, 내 매력을. 알죠? 근데 이 직업이 정말 더 많은 사람한테 되게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직업일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방송을 하겠지? 그렇게 방송하는 사람들이 매력이 하나도 없다는 건 벌써 방송을 접었거나 오래 방송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접겠지. 근데 어느 정도의 매력이 있는 걸 자기도 알고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방송을 계속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애인이 안 생길 수가 없어. 왜냐면은 매력적인 사람들이 방송을 하니까, 나를 포함해서. 업계에서 잘 나가면 멋있어 보이지. 그게 꼭 이렇게 방송이 아닌 자기가 하는 일에 되게 뭐든 잘하는 게 있다면 되게 멋있어 보여. 여러분 제가 만약에 7년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7년 동안 애인이 한 번도 없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저를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애인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표시를 못 낸다는 게 그 상대방한테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일이더라고. 엄청 힘들었어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남자를 만나면은 서로가 너무 힘들더라고. 왜냐면은 그 말을 못한다는 게 약간 날 아직 많이 그 정도까지 사랑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끔 할 수도 있는 거거든.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 근데 그래서 나도 괴로운 거야. 걔도 괴롭고 나도 괴롭고. 아니야 그냥 이해를 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되지. 굳이 그것 때문에 BJ를 만나야 돼요 라고 하는 건 그건 좀 아니야. 이해를 해주고 그게 사랑의 깊이가 다른 거겠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체 언제. 진짜 항상 생각하지만 BJ 중에 애인이 있는 사람 있잖아, 그분은 진짜 부지런하신 분이야. 진짜로 뭘 해도 할 수 있을. 만약에 뭐 BJ가 BJ를 만나거나 뭐 생활 패턴이 비슷한 사람 만난다 그러면은 뭐 굳이 부지런하지 않아도 되는데, 낮에 일하는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진짜 부지런한 거야. 언니는 만약에 남친이 BJ라고 하면은 여자랑 합방 많이 해도 괜찮아요? 아니 걔같지. 그래서 BJ랑 안 만나고 싶은 거야. 나는 방방방 못 해주나 보네. 예스! 나 졸라 방방방한데 난 그래서 BJ랑 만나고 싶지 않아. 난 방방방 레알 못해. 왜냐면 그 사람을 그렇게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닌 난 술은 별개라고 생각해. 합방을 하면 무조건 술이 언제든지 먹어야 할 때가 있잖아. 근데 이런 거라면 괜찮을 수도 있어. 만약에 BJ끼리 만나, 근데 그 사람이 합방하는 그 여자들한테 말하는 거야. 얘들아 나 도아랑 사겨. 그러니까 나한테 껄떡대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건 개어반데. 저 여자친구 있어요. 저 여자친구 도와해요. 라고 만약에 말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뭐 걔네끼리 뭐 술을 먹는 방송을 해도 돼.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싫어. 술 말고 비키니 방송이면요? 안 돼. 근데 일어나지 않는 일을 먼저 이렇게 상상해서 스트레스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BJ랑 안 만나면 안 돼요? BJ랑 안 만나면 안 돼요? 아니 그 대부분 비키니 방송을 남녀 같이 하면은 항상 이런 거 하잖아. 비키니 입은 여자를 이렇게 안고 물속에서 이렇게 빨리 가기 막 이런 게임을 하잖아요. 그냥 그거 자체가 싫을 것 같은데요? 솔직하게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애인이다? 내가 비키니를 입고 있어. 애인이 아니면 상관없지만 내가 지금 비키니를 입고 있는 상태인데 상체를 다 벗은 다른 남자 목을 휘감아서 이렇게 안겨가지고 물속에서 빨리 가는 거 누가 이기냐? 이거를 하고 있어. 여자친구인 내가. 근데 내가 말하는 거야. 왜 그래? 방송이잖아. 그걸 이해 못해? 비키니 입은 거 그걸 이해 못해? 방송이잖아. 그걸? 이렇게 걔 같지? 짜증나지 않겠어요?